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노벌대 앞입니다. 개장 50주년을 맞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모래 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상적인 모래 조각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동남아 순회공연을 마치고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여러분 말씀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.
네,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. 조각과에서 나왔습니다. 네, 조각과 누구십니까? 몇 학년이빠? 네, 저는 3학년의 심창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또? 예, 3학년의 최효성입니다. 예, 지금 뭘 좀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까? 예, 그 중국에서 중국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이 작품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, 예. 아,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? 예. 아침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오후 5시쯤에 끝날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린다시피 하는군요. 예, 그렇죠. 뭐 땀인지 비인지 뭐 할 수 있냐 고생이 많습니다. 한 작품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예.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고생 많으세요. 예, 그러니까 이 작품을 널리 알려줘서 우리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과 또 우리 그 노약자나 여기를 관람하시는 관람객들에게 큰 도움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세팅하고 있습니다. 이곳입니다.
오늘 해운대 해수욕장이 5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모래축제를 벌리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. 해운대 모래축제는 처음 와서 봤는데 그 조각들을 생각보다 실제로 되게 잘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. 주변에 이제 구경 다니면서 봤는데 뭐 동화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스토리도 다양한 것 같고 좀 실제같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보고 재밌었습니다. 이상으로 환상의 섬 해운대 모래백사장에서 M뉴스 김용식 기자였습니다.